반갑습니다. 통일부 장관 이인영입니다. 통일 전문 정론지 통일뉴스의 창간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통일뉴스가 창간된 지난 2000년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의 문이 열린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이후 통일뉴스는 남북관계의 역사와 통일의 현장에 늘 동행하는 평화의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한 통일뉴스는 남북관계의 주요 사건과 정치, 사회적 이슈뿐만 아니라 미처 다른 언론사들이 전하지 못하는 분단 현실의 애환과 고통, 평화와 통일에 관한 문화, 지역, 사람 사는 이야기 등을 우리 국민들께 생생하게 전달해 왔습니다. 특정 정견이나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때로는 따끔한 조언과 건설적인 비판도 제시하였습니다. 통일뉴스 창간 20돌을 맞이하여 이계환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통일뉴스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상임고문으로 참여하셨던 봄길 박용길 장로님을 비롯해 통일뉴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던 여러 통일의 원로님께도 각별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20살 청년의 시기를 맞은 통일뉴스가 이 땅의 통일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국민들께 더욱 사랑받는 언론, 영향력 있는 대안 언론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또 응원합니다. 다시 한번 통일뉴스의 창간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송영길입니다. 통일뉴스 창간 20주년 축하드립니다. 벌써 20년이 되었네요. 6.15 정상회담이 엊그제 같은데 20년이 되었던 것처럼 6.15 시대에 새로운 남북관계를 열기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 통일뉴스 창간 20주년 축하드립니다. 이기환 대표님을 비롯해서 우리 김치관 편집장님 다들 고생 많습니다. 참 제가 볼 때마다 죄송하기도 하고 뭔가 도움을 줘야 될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또 어려운 남북관계 속에서도 남북 간의 화해협력과 어떤 통합을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통일뉴스 창간 2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저도 항상 뒷받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 통일뉴스 창간 2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통일뉴스는 지난 20년간 남북 화해와 협력, 평화를 위해서 남북 관계 소식을 꾸준하게 전해왔습니다. 비록 지금은 남북 관계가 어려움이 많지만 평화와 번영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좋은 보도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열정과 사명감으로 헌신하고 계신 통일뉴스 구성원들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응원합니다. 우리 경기도도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간 20주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6.15 해외축위원회 위원장 성형근입니다. 통일뉴스 창간 20주년을 마음속으로부터 축하드립니다. 6.15 공동선언의 전신에 따라 남북 화해와 자주적 평화 통일을 위한 민족의 전론지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해내고 있는 통일뉴스는 우리 민족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계환 사장을 비롯한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통일뉴스는 최대한 직접 현장에 가서 자기 눈으로 확인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어 더욱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통일뉴스는 동포들에게 조국 통일에 대한 용기와 희망으로 주고 있으며 동포들의 믿음과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뉴스가 20주년을 계기로 하여 더욱 발전하여 앞으로 자주적 평화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그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함께 자주 통일을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김재하입니다.
통일뉴스 장관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도 통일뉴스의 열렬한 애석자의 한 사람입니다. 6.15 공동선언과 함께 출발한 통일뉴스입니다. 그동안 통일뉴스는 줄기차게 자신의 역할을 다해왔지만 지금의 한반도는 6.15 공동선언 그 점에 비교하여 그리 발전하지 못한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 땅 노동자들은 노동해방을 위해서도 투쟁하지만 이 땅의 자주와 평화 통일을 위해서도 투쟁해야 하는 가장 큰 계급입니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민주총 100만 조합원들이 이 땅의 자주와 통일의 주역으로 났을 때 훨씬 더 이 땅에서는 자주와 통일의 물결이 넘쳐나리라 확신합니다. 앞으로 민주총이 200만이 되고 그 200만이 이 땅의 자주와 통일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통일뉴스가 지금껏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어려운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통일과 자주를 위하여 양식을 내려주고 널리 전파하는 데 공을 세워주신 통일뉴스 관계자들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통일의 정론, 민족화합의 소식, 통일뉴스 창간 20주년을 축하합니다. 2000년 6.15 공동선언과 함께 시작한 통일뉴스의 역사는 통일의 역사로 새겨지고 있습니다. 남북 해외, 민간 및 당국 간 교류 소식, 현장 소식을 전달해 주시는 통일뉴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 노동자의 살 길은 분단 모순의 극복과 자주 통일에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노총은 남북 노동자 연대 강화와 남북 관계의 개선, 자주 통일을 위한 여러 실천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흡하고 부족한 우리의 활동을 항상 보도하는 통일뉴스의 관심과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0년 자주통일의 역사를 바라보건대 평화 번영의 새 시대는 바로 남북합의정신의 근본인 민족자주에서 시작됩니다. 민족자주의 원칙으로 정부 정책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다시 한번 통일뉴스 창간 20주년을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어깨 걸고 함께 나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유가엽 회장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의 수건인 통일을 앞당기고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언제나 좋은 관점으로 올바른 뉴스를 전하는 통일뉴스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남북이 손잡고 공성하는 평화 통일의 길은 비록 굽이굽이 돌아가더라도 언젠가는 대로 흘러가는 강물처럼 때때로 힘든 시기도 있겠지만 반드시 오고야 말 우리의 미래입니다. 다가올 민족의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20년을 애써온 통일뉴스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좋은 기사와 글로 통일에 이바지하시기를 바라고 유가엽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통일뉴스 창간 20주년을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건승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북 결의하나 사무총장 김성희입니다. 여기는 북녘당이 지금 가까이에서 보이고 있는 그 강화도 연미정이라는 곳이에요. 이곳에 와서 통일뉴스 20주년을 축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20살 청년이 되었습니다. 통일뉴스가 더 멋지게 날아야 할 텐데요. 남북관계가 아직까지는 멋지게 날 만한 조건이 안 되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만간 좋은 소식이 와서 통일뉴스가 금강산에서 개성에서, 묘향산에서, 백두산에서 좋은 소식을 날라줄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제가 전북 지역의 뉴스를 항상 통일뉴스에 이렇게 나르고 있는 통신원이거든요. 전북 지역의 뉴스도 재미있게, 관심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통일뉴스 20주년 축하합니다.